김정은은 목소리에 일부러 힘을 줘가며 강력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30kg에 육박한다는 몸무게에 허리까지 불편한지 25분 연설 내내 연단에 몸을 기댔습니다. 김재곤 기자입니다. 3년 만에 대중연설에 나선 김정은은 최근 몸무게가 130kg까지 불어났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처럼 전보다 육중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소리엔 잔뜩 가래가 끼어 있었고 허리가 불편한 듯 25분간 연설하는 내내 연단에 기댔습니다. 과거 연설하는 모습이 유약해 보인다고 지적받았던 점을 의식한 듯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의식적으로 목소리에 힘을 줘 노숙한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듯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둘이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연설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소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태도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건들거리면서 김정일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넣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거릴 것이 없고 3년 만에 이뤄진 어린 지도자의 대중연설에 현장 참석자들은 수십 회에 걸친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TV조선 김재곤입니다.